현대차가 고성능차 벨로스터 NA1 메이크 레이스를 개최한다. 현대자동차는 오는 11월 벨로스터 N 기반의 경주차만으로 레이싱 대회를 진행하는 원메이크 레이스 벨로스터 N 커비 시범 경기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대회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벨로스터 N 컵은 올 하반기부터 국내 최초로 개최될 예정인 TCR 코리아의 서포트 레이스로서 개최되며 9월 말 벨로스터 N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오너스데이 행사를 통해 벨로스터 N 컵 경주차를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벨로스터 원메이크 레이스와 함께 개최되는 TCR 코리아는 전 세계가 동일한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TCR 시리즈의 한국 대회로 i30N TCR을 비롯 폭스바겐 골프 GTI TCR, 아우디 RS3 LMS TCR, 혼다 시빅 타이바 TCR의 경쟁을 펼친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내 모터스포츠 분야의 저변 확대 및 화사화를 위해 벨로스터 N 원메이크 레이스를 개최하게 됐다며 경기에 사용될 경주차는 타이어와 제동장치를 보강하고 샷시 강성과 공력 성능을 트랙 주행에 보다 적합하게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부 경기 규정과 방식, 경주차 사양 등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